있습니다 하면서. 그렇죠. 한 3, 4년, 3년 전인가 그게? 그러네요. 3년 전에. 그러면서 이제 다 알더라고요. 다. 그러면서 이제 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하니까 다들 뒤에서 수군수군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수냐고. 다 많이 뭐 얘가 성격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뭐 사촌 형도 그렇고 하더라고요. 예. 아, 너무 그랬습니다. 그랬죠. 예. 근데 그러면서 아빠 표정을 봤는데 약간 뿌듯해했어요. 뿌듯해했어. 약간 좀 뿌듯해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약간 좀 약간 으쓱으쓱하시는, 약간 으쓱하시는 그러시더라고요. 뭐 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릴 때와는 많이 달라졌으니까 약간 좀 뿌듯해하시더라고요. 예. 오히려 내가 기분 좋았어. 물론 그 자리는 되게 슬픈 자리인데 장례식장이니까 슬픈 자리인데. 뭔가 아빠 뿌듯한 거 보니까 저도 약간 좀 으쓱해지고 기분은 좋았어요. 물론 방송 때문에 바로 나갔지만은. 네. 아, 뒤에서 많이 르르르님, 봐도 몸무게 궁금하다. 르르르님, 아이고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뭐랄까 뭐지? 진수야 설날 이벤트로 두 배가 되었구나. 아닌 부분이죠. 와, 설날 이벤트 오랜만에 들어본다. 설날 이벤트, 크리스마스 이벤트, 이거는 자주 있지만은 설날 이벤트에 게임에 접속하면 두배 이벤트, 막 경험치 두배 이런 거 작년 요즘에도 있나? 설에는 돼지여서 친척들이 살좀 빼야겠다고 극딜을 넣는데 이번에 살좀 많이 빠져서 가니까 살좀 찌라고 아니 으. 거짓말하지 마. 그거는 그거야. 모두가 나 58kg인데 첫 번째는 빼야겠지? 막 뚱뚱해. 그러면은 야, 살좀 빼라. 그래, 살 빼고 왔어. 어이구, 살 많이 뺐네? 다음에는 살좀 쪄라. 이런 거겠지. 에이. 거짓말 하지 마. 살 빼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아! 거짓말 하지 마, 씨! 너 거짓말이야. 너의 망상이야, 망상. 너의 헛된 망상과 상상. 어? 옳지 않아, 수고비읍. 돈에 10,000원 연속 50,000원 하다 보니 구독할 돈이 떨어져서 1개월밖에 못하네요. 다음 달엔 6개월 갑니다. 아, 아닙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굳이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해보실래요? 감사합니다. 님, 방송 방금 드렸으니 하나만 여쭤볼게요. 명절 스트레스 풀려는데 키보드 말고 차권용 물건 하나 추천 좀요. 님 컴퓨터요. 바꾸셔갖고 부서졌다 그러면은 바꾸셔서 준 시스템 사서 그거 쓰세요. 님 컴퓨터 부수세요. 모니터도 부숴보시고. 이제 쓸게 없네? 그러면 준 시스템에서 추천인 모더고로 컴퓨터를 사세요. 당장! 네! 당장 사세요. 안지수 선생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꼭 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는 준 시스템. 아니면 그거 있어. 스트레스 풀려고 뭘 때리려고 하지 말고 나가서 운동을 해, 자식아. 나한테 이런 얘기 듣다니 기분 더럽겠다, 진짜. 나가서 운동을 해, 어? 컴퓨터 부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 컴퓨터 부술게요. 내거 아니야. 나한테 이런 말 들으니까 기분 더럽겠다. 죄송합니다. 장난적인 부분이죠, 네. 만세, 머독 채널에서 회원님의 12개월 기념일인 척 하세요. 척 훈척훈척 출렁덜렁.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아시면서 님은 뭐 하세요? 저는 어제 치였다고요. 저기요. 저 어제 오늘 칼로리 소모 좀 심했어요. 막 치였다고요. 야, 머그가 정말 웃겨다. 그래? 다행이다. 후훗. 이게 나에게 있어서는 다크 초콜릿이지. 아닌데? 내 스스로에게는 블랙 코미디를 할수 있었지. 그럼 머독님 팝콘 대신 운동하실. 아, 근데 얘들아, 진짜 나 거울 볼 때마다 좀 느껴. 거울에서 복권 다 1등이 보여. 아, 이제 진짜 거울 아침에 있나고 볼 때마다 아침에 있나면은 얼굴 존나 찌그러지잖아, 흉하고. 근데 아, 약간 그 찌그러진 거 동시에 약간 수염이 거북거북한 거 보니까 약간 1등 당첨이 보여. 긁을까, 얘들아? 애들 긁을까? 와, 나 몸무게 50kg인데 머룩한테 운동하라는 말 들은 여자 졸라 기분 상하네. 건 다리 착하게 살아라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거지. 뭐 운동해갖고 뭐 날씨 나가고 그 다 운동 안 한 게 아니에요. 굴도 붓고 그런 거죠. 예. 나 진짜 살 뺄까? 아니 진짜 그거야 얘들아. 약간 안 돼 얘들아. 얘들아 그러면은 진짜 살 빼자. 살 빼자. 야 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살 뺀다. 진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살 뺀다. 플랜 시작한다 얘들아. 정말 왜냐면은 나 8월 달에 라이브 가는데 그 맨 앞자리일 수도 있어. 나 살 뺀다 얘들아. 나 무조건 살 뺄 거야. 얘들아 살 뺄게가 아니고 살 뺄게. 얘 살게. 얘들아 나 살 뺄게. 진짜. 정말 살 빼면은 카페 게시판 만들 거야. 오늘 먹었던 처먹었던 게시판, 오늘 먹었던 거, 그 다음 또 오늘 운동 나가는 인증 이런 것도 다 할게. 그래서 빼겠다. 야 그리고 나를 보고 자극받아서 살도 빼라. 식이요법 이런 것도 정보 게시판에 좀 많이 올려주시고. 에. 춤추는 아, 정말, 게 살 빼기 좋더라고요. 그런 김에 저댄 탑. 정말. 근데 얘들아, 근데 고민인 게 있어. 잘 봐. 내 얘기 좀 들어봐.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해. 그러면 어떤 시간대에 할지 되게 고민이야. 먹을 거 참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6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고 이런 거는 할 수가 있는데 할 수 있을 거야. 의지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운동할 시간대를 모르겠는 거야.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일나서 오후 일찍 해버리면은 이게 몸이 피곤해서 내가 방송할 컨디션이 될지 안 될지 그걸 모르겠어. 내가 전에 다이어트 할 때도 그랬어. 옛날에 다이어트 할 때도 그랬기 때문에 이게 방송 컨텐츠 될까 안 될까 몸이 힘드니까 이제 피로해지고 앉아 계속 있으니까 막 졸리고 피곤해지고 하니까. 그래서 아니면 이제 방송 끝나고 새벽에 할까 생각 들기도 하고. 근데 요즘 방송이 길어지면 새벽 막 3시 4시에 끝나. 뭐 대부분 3시 넘어서 끝났는데 거기서 운동하고 바로 샤워하고 자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한데 새벽은. 근데 여기가 얘들아 공동면 직구해갖고 무섭다. 여기가 무서워. 뒤에 공동면 직구 산으로 둘러서 있어. 여기가 빌라가 산으로 산 안에 있어. 산기석 안에 있어. 아예 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 배산임수처럼 앞에 물은 없지만은 다 이제 산에 둘러서 있어. 뒤에 공동면 직구 공동면 직구가 아니라 귀신 이런 거 믿지는 않는데 뭔가 오싹오싹하고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대체 어디 사는 거야? 그래서 여기 불도 없어. 여기 가로등도 없어. 가로등. 가로등도 없어. 그래서 내가 핸드폰 불빛을 의지하고 가다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야. 이게 새벽에 되나 아침에 되나. 아침에 하면 내가 컨디션이 될까? 하기도 하고. 고민스러워 많이 된다. 그렇다고 이제 방송 시간을 옮기고 싶진 않아. 방송 시간 옮기고 싶지 않아. 내가 근데 그건 있어요. 내가 방송을 컨텐츠만 많으면은 정말 오전 방송도 하고 싶고 8시도 방송하고 싶고 그래. 방송. 근데 문제는 내가 허리 디스크도 그렇고 목 내성도 그렇고 목 성대 그 내구성도 그렇고 내구도도 그렇고 이게 안 되더라. 옛날이면 가능했는데. 옛날이면 가능했어. 정말 아침에 있나면 아 방송하고 싶은데 어떤 방송을 막 하고 싶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 허리가 지금 5번 요추 나가 있고 하니까. 운동방송 하는 거 어때? 운동방송 좋긴 좋은데 하다가 운동을 해버리면 진짜 힘들어 얘들아. 근데 운동을 힘들어도 한 달 동안 자 꾹 참고 하면은 그 이상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을 거야. 처음이 힘들지. 처음에 안 쓰는 근육들 이제 몸을 안 쓰다 보니까 이제 몸이 놀래갖고 이제 뭐 알배기고 막 근육 땡기고 막 그런 건데 이걸 한 달 동안 하다 보면은 안 그러잖아. 국토대장정 해보실? 아니요. 미쳤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죠. 그거 하는 건 알아요. 마이콜님 하더라고요. 마이콜님. 옛날에 마이콜님 같이 방송됐었는데. 마이콜님이 하더라고. 이게 국토재장 뭐죠? 하더라고 그거를. 근데 그분 옛날에 그거 하다가 마쳤던 것 같은데. 하시더라고요. 보면서 와 저 대단하다 하죠. 대단하다 진짜. 근데 옛날에는 진짜 마이콜님이
되게 몸 이런 그때 당시 운동을 좀 하셨대. 자랑을 좀 하셨는데 그때 당시 몸 좋으셨는데 많이 야이시더라고 이 몸. 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겠죠. 뭐 없을 수도 있지만은. 네. 자, 아무튼 뭐 예. 아이고 도네이션 멈췄는데 맞네. 모두가 우선 2km 걷기부터 시작하자. 야, 근데 2km가 일단 아다 얘들아. 일단 그거부터 해야 돼. 운동화부터 사자. 나 운동화가 하나밖에 없어. 두 개. 근데 이게 신발이 작아서 꾸겨 신어. 운동화 얘들아 조깅할 때 발이 편한 거 좀 추천해 줄래? 운동화? 얘들아 나 운동화 살까? 아니 이게 운동화 그 용이 아니야. 어도가 무릎 조심하면서 꾸겨, 운동 작아서 꾸겨 신어. 그래서 발이 몇 한 몇 킬로 걸으면은 물집 잡히고 막 되게 그래. 발이 너무 아파. 얘들아 나 운동화 살까? 운동화 좀 살까? 도쿄 올림픽의 수모 정식 종목 채택한다는 썰이 나. 천천히 해야지. 그냥 살 디룩디룩 찌워서 수모국대나 준비하세요. 살이 뚱뚱뚱 금메달 딱딱딱 연금 슈룩슈룩슈. 아 진짜? 일본 도쿄 올림픽의 수모 정식 종목 채택됐다고? 수면 부족했는데 대박. 3학년 후에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니 살이 5kg 빠진. 그건 똥살 빠진 거니까. 아무튼 뭐 빠진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분 나쁘네.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들 특징 중 하나는 지금부터가 아니라 다음부터라고 계획을 세우는 것. 안 돼. 운동화가 없잖아. 운동화가 없잖아. 그치? 운동화가 없어갖고 운동을 잘 못해 지금은. 어쩔 수 없다. 그럼 조리회 저스트 데이스 방송하실. 근데 여기가 너무 더워서 안 돼. 에어컨 세게 틀리면 감기 걸려. 에어컨 바람을 직방으로 맞아서 안 돼. 그거는 안 돼. 일단 아령을 2kg, 5kg, 10kg, 15kg 단위로 사서 유산소 겸 근력을 늘려. 그럼 기초 대사량도 늘어가서 배고픔도 낮아져. 아령을 사라고? 아니야. 아령을 왜 사? 우리 아빠가 옛날에 우리 아빠가 아니면 산무소가 있었는데 산무소 한 켠에 운동 이런 거 잘 해놨어. 예를 들어 막 벤치프레스 이런 것도 있었고 런닝머신도 있었고 아령도 막 있었어. 와 우리 아빠 대단하네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빠 막 한 켠에 막 진짜. 그리고 막 산악자전거 타고 다녔어. 산악자전거. 근데 되게 위험해 보였는데 산악자전거 막 그랬었지. 아빠가 관리를 잘 하셨네. 보성의 용. 아무튼 네. 아 뭐 운동하기 싫어. 나 운동하고 싶어 얘들아. 얘들아 잘 봐. 내가 나 거의 볼 때만 느껴진다니까. 지금은 이 살 때문에 이목구비가 파묻혔지만은 흉하고 이 살을 걷어대면은 복근 1등이 보인다고 거울에서. 진짜 거울에서 보여. 아 정말. 그 의지를 저스트 댄스로 보이라고? 미안한데 나 저스트 댄스 때 존나 열심히 했어. 조금만 쉬고. 뭐야? 일단 아 뭐야 만원 감사합니다. 워킹용 신발로 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왜 넘어갔지? 나 의지는 강해 의지는. 근데 아, 할 거야 얘들아 한다고. 할 거야 나 진짜. 마저스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머독이님은 발 몇이야? 저 285에서 290이요. 285에서 290인데 이 알다시피 280 이상은 잘 안 나와요. 신발 사이즈가. 매장 가도 280은 없어. 대부분. 270, 75까지. 저 매일 살 못해도 100개씩 하는데 살 빼기 포기하고 근육이라도 키우실. 아, 둘 다 하면 돼. 와 개껏 핥아보고 싶다고? 이 새끼 뭐야? 후군 두군 후군은 뭐야? 두군 정보 게시판에 조깅 할만한 거 조깅용으로 살만한 거 추천해주세요. 이게 정보 게시판에 추천 부탁할게요 여러분들. 약간 조깅하기 괜찮은 거 운동화 사이즈 285에서 290 정도? 290이 좋겠네요. 작은 것보다 큰 게 나으니까. 네 해주세요. 나도 290이 나도 뭐 줘. 큰지 모르겠어. 아니 복권이 1등인 거 같으면 긁어야지 뭐해. 그치 일리가 있어. 맞아 복권이 1등인 거 같은 그럼 긁어야지. 그래 맞아 긁을 거야. 살 뺄까? 긁을 거야. 야 방금
금메달 딴 스켈레톤 윤성빈 센세는 척박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운동해서 메달 땄는데 우리는 고작 운동화 없다고 걷기 운동조차 안 하냐? 어째서 당신이 괜찮아 대장 어차피 훈련소 가면 운동해 그건 그렇지만 그건 그렇지만 그러네 하지만 운동 왔으면 뛰지 않을 거야 수고비요 현재 시간 9시 30분입니다 고마워 뚝다가 줄넘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큰 그림 그리지 마세요 줄넘기 이 몸무게라면 무릎 다 아작납니다 이 148kg를 1초 단위로 쿵쿵거리면은 제 무릎 아작나요? 절대 안 돼요. 제 연골 빠집니다. 닳아져요. 절대 안 돼요. 줄넘기도 여러분들 몸무게 보면서 해야 돼. 절대 그래야 돼. 지금 하면은 네 이게 아작나. 진짜. 근데 분명히 지들도 돼지면서 나보고 막 돼지 하는 애들 있을 거야. 이런 이때 아니면은 못하니까. 근데 조금씩 살살 긁다가 복권 당첨이 아닌 것 같으면 살 뺄 거야. 진짜 살 뺄 거야 알겠어? 나 살 뺄 거야! 얘들아 나 살 뺄까 간다 진짜? 얘들아 아 내가 진짜 나 살 뺄까? 아 내가 갑자기 또 운동 욕구가 샘솟네 어? 막 땀을 흘리고 싶은 욕구가 지금 미쳤어 지금 와 그 어느 욕구보다 약간 좀 심한데? 안 되겠다 얘들 살 뺄까 얘들아? 그래 살을 빼야겠다 근데 왜 빼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 살 뺀다는 것 자체가 여러가지 복합적인 일단은 첫 번째는 내가 이대로 가면은 내가 20대에 날씬한 모습이 없어 10대 때는 있었어 10대 때는 있었는데 20대에 내 날씬한 모습을 못 보고 끝날 때까봐 약간 무섭다 나는 이제 10대 때 이제 크면은 살 빠진다는 형의 말 악착같이 믿었거든 근데 그러진 않더라 운동을 해야 된다더라 노력을 해야 되더라 근데 내가 26 되니까 이제 어느새 이제 후반에 향하고 있으니까 느끼더라고 아 내가 그 젊을 때 지금도 젊은데 젊을 때 내 살 빠진 모습을 좀 궁금한 거야 내가 일단 그거 또 둘째는 건강 아 뭐 첫째 둘째가 이게 우선순위는 아니야 둘째는 내 건강 내가 허리디스크야 5번 6추가 나갔어 그 다음 고혈압이야 근데 고혈압이 되게 심해 기지개 키면은 눈앞이 안 보여 소리 한 4초 이상 지르면은 눈앞이 안 보여 고혈압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살을 빼야 되거든 살 식습관도 먼저 바꿔야 되지만은 근데 살을 먼저 빼야 돼 일단 그런 이유야 그런 이유 세 번째는 라이브 간다 아,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마스터 콘서트 가는데 이게 그냥 뭐랄까 얘들아 그런 기분이야 난 몰랐는데 저희도 말했냐 이런 기분인 거 나 이해를 해 이제 옛날에 뭐 모노님 보려고 막 살 뺐어요 모노님 보려고 막 다이어트 했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야 팬들이 그래서 왜 저를 보려고 그렇게까지 해요 그래서 이해는 안 됐는데 와 내가 얘들아 이제 기회가 생기니까 막 진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얼굴도 안 보이겠지만은 뭐 거기서 나 안 보이겠지만은 뭔가 막 뭐 살 빼고 싶은 막 그런 게 있더라 와 나도 이해는 안 됐는데 내가 딱 기회가 되니까 그런 게 되더라 마음이 되더라 정말 물론 뭐 거기서 전 알아보고 아이고 뭐 그런 게 전혀 뭐 그렇게 전혀 안 돼 전혀 안 되지만은 네 정말 알아본다는 게 저 모동인 거 그런 게 아니고 예. 아 진짜 뭔가 그러게 되더라 뭔가 잘 보이고 싶은 그런 아 약간 그런 게 좀 있어 그게 세 번째 이유야 세 번째 이유 근데 네 번째 이유는 하나 있는데 이거는 비밀입니다 예. 근데 내가 요즘 살 뺄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든 연애하냐? 좋아하는 사람 생겼냐? 물어본 사람 많더라고 근데 살 빼려는 이유에 왜 그런 걸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습니다 예 그냥 걸어라 좀 걷긴 걸어 걷긴 걸어 얘들아 왜 그래 빼 그냥 빼 빼기 아니라 빼네 예. 빼기 아니라 빼네 잘 보고 싶다면 근데 잘 보이는 거나 여러분들
뭐 연애 이런 거랑은 다르죠. 예, 잘 보이는 건 30분 뿐이지. 머도가 스태퍼 사서 집에서 운동하는 건 어때? 복권 1등 기원 한당 히읗히읗. 근데 집에서 운동하는 것은 존나 나태해질 것 같아. 정말 잘 봐. 밖에서 운동하는 거야. 밖에서 운동하면은 일단 나가면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어. 뭐 나왔으니까 뭐 하자 이런 말이 돼야 되는데 집에서 보면은 이따 해야지. 눈에 보이네. 이따 해야지. 밥 먹 좀만 먹고 할게. 똥 싸고 해야지. 루안판 하고 해야지. 이런 게 될 것 같아. 눈앞에 보이니까. 무지 차이지만은 네. 나가면은 여러 가지 하게 돼. 아침 6시 애인 나서 구부 뛰고 쥐 조교님한테 훈련 받자. 근데 걔는 그런 거 좋아할 것 같아. 아침 일어나갖고 이제 같이 운동하자는 건 좋아할 것 같아. 근데 거리가 멀다 수겁이야. 대장 빨리 운동하자. 나 내일 모레 입대인데 100일 휴가 나오면 대장 병원에서 방송하고 있을 것 같아. 아 꼭 군대 가는 애들이 내 걱정을 해. 걱정 마. 너네 휴가 나와도 잘 있을 거야 아마. 아마 있을 거야. 재영아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자. 오래오래 방송 보고 싶다. 건강할게. 너네들 갱기해라. 머도가 붐이 50 넘으면 군면제인데 살찌다 가자. 아 붐? 저 그거잖아. 장난 아니야? 내가 180 몸무게 180이야. 군면제야 임마. 시청자들은 머도 꼬러 가서 굳이 살 안 빼도 충분히 말라 보일 텐데 왜 빼는 걸까? 물론 그 이유는 크흠흠흠 코왕. 물론 그 이유는 코왕. 감사합니다. 비밀이라니 비밀 친구라도 생긴 모양이지. 뭐래? 고맙습니다. 와 머동님 진짜 살 빼는 거야? 드디어 그 앞 니과 타는 거지? 원빈 개섰거라. 아 원빈을 왜 일단 초라 나한테 붙이니?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위해 그때를 가는 머대독지 탑. 근데 그렇게 먼저 동기부여는 안 돼. 기분만 나쁠 뿐이지 그게 동기부여까지 연결되진 않아. 동기부여를 해서 동기부여를 위해 욕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얘들아. 근데 하려면 운동화도 사야 되고 그 닭가슴살 이런 것도 뭐 샐러드도 사야 되고 오래 걸릴지도 몰라. 일단은 그래. 원래 운동 가는 게 제일 힘든 법이야. 일단 조깅 가도 사야 되고 일단은 그 트레이닝복도 사야 돼. 날씨 춥잖아. 그럼 나가 좀 우저스 뛰 새끼야. 트레이닝복도 좀 사야 되고 그런 걸 좀 사야 될 것 같다. 근데 그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알겠어? 자 일단은 노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싶은 운동 있어? 뭐 따로 운동은 없어. 따로 뭐 운동은 킥복싱은 해보고 싶어. 킥복싱. 근데 킥복싱은 거의 뭐 2개월 동안 줄넘기만 띄운다던데. 애들아 머독기 군대 안 간다. 허리 디스크 플러스 고혈압 최소 공익이다. 알았어 네 얼굴. 언젠가 당신은 살이 빠질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 어느 때보다 살 빼고 싶은 의지가 강해. 정말 의지가 강해. 이런 의지라면은 가능해. 근데 이 의지가 빠지는 순간 언제 이 의지가 생길지 몰라.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이 중요한 거다. 아 영도 할 겁니다. 네 지금 할게요.